왜냐하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요, 인간의 기계 문명들은 여자들의 생활, 여자 사적 영역의 여자들의 생활을 완전 발전시켜 왔어요. 뭐, 무슨 소린가 하면은 50년 전에 남자들 하는 일보다 지금 50년 후에 지금 현재의 남자들의 노동 강도가 정신적인 강도에 더 많아졌지만 50년 전에 여성들이 하는 일보다 지금 여성들의 일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50년 전에 여성들이 가정 가사 일을 하기 위해서 15시간을 소비했다면 지금 현재의 여성들은 한 2시간도 소비 안 하거든요. 왜?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어떤 청소기 모든 이 모든 기계 문명들이 여성의 영역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전업주부면서 아침 밥상 안 차려주는 그런 전업주부들은요, 남편 보고 돈 많이 벌어 오라 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화 기기는 여성들만을 위해서 발전하진 않았어요. 수많은 자동화 기기들 중에 왜 하필 우리는 세탁기와 냉장고만 생각하냐고요. 컴퓨터는 생각하지 않고 각종 여러 장비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여전히 남성들에게도 문명은 똑같은 혜택을 제공했어요. 이호 선생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남자들이 육아일, 가정일 더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신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 한 30, 40% 적게 벌어도 되느냐? 적게 벌어오는 대신에 가정일 더 돕겠다 하면 동의할 여성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그렇지. 돈은 돈대로 벌어오고 가정일 육아 도와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대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성대기, 전업주부들은 잔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재기 씨는 계산 불능자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업주부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그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월급으로 환산된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20대는 하루 평균 3시간 48분 노동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월급으로 환산을 한다면 117만 4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0대는 더 증가해요. 그래서 11시간 51분 노동을 하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366만 3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40대가 되면 12시간 16분을 일을 하고요.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79만 3천 원이에요. 답답한 얘기 하시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 네.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가 판례가 법원 판례가 250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달 80만 원, 100만 원 못 받는 비정규직 여성들 많습니다.